자, 안녕하세요. 카리스 썩스입니다. 예,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 파트가 원래 익숙하지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쉽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생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생물과 무생물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생물이라고 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물의 특징, 그죠? 생물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명현상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물이더라. 근데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의는 생물은 뭐다? 이렇게 한 줄이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모든 정의는 한 줄입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근데 생물은 왜 이렇게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이것도 특징이고, 이것도 특징이고, 이것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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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인 이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생명체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 하나로 정의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뽑아서 그 중에 공통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만 생물이냐? 그건 아니고 제가 그때그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들을 왜 그게 아닌지. 그건 아니고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명심해 두고 시작해봅시다. 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특징은 개체유지 특징, 종종유지 특징. 개체유지는 내가 사는 거, 그죠? 어떤 하나의 개체, 카리스 석스라고 하는 이 개체가 생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남는데, 그죠? 그 다음에 카리스 석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내 명만 살고 끝나요. 그러면 카리스 석스라고 하는 이 인간 종이 한 세대만에 끝나. 그러면 그걸 생물이라고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쭉 유지가 되면서 계속 번성하고 유지가 돼야 생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세대만 딱 살고 끝나는 건 생물로 보기 어려워요. 지구의 나이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에 딱 몇십 년 살고 끝나. 그거는 생물로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카리스석스라고 하는 게 생물로 인정받으려면 내 종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꾸준히 대를 이어서 번성을 해줘야 나라고 하는 애를 생물로 인정해주겠다 이거죠. 그 종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족을 유지하려면 어떠어떠한 특징들이 있어야 종족이 유지되는 거야. 즉 종족을 유지하면서 사는 생물들은 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추려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유지 특징부터 여기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자, 개체유지 특징 첫 번째,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죠? 세포가 가장 사람의 몸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 그죠? 사람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세포 한 개짜리 생물들이에요. 단세포 생물들. 이거 아메바죠. 아메바고 집신벌레인데 요렇게 세포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뭐 강아지, 고양이 이와 같이 세포가 많은 세포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생물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챕터 1.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해두세요. 정말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를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세요. 사람을
나누고 나누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이. 그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나누고 나누면 이렇게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한 개짜리 생물도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뭐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징. 모든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뭐를 할 수밖에 없냐면 물질 대사라는 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는 정의가 뭐냐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 그죠?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는 물리 반응은 크기가 변하는 거지만 화학 반응은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가 세모가 된다. 요런 화학 반응.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화학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키가 큰다. 그러면 피부가 늘어나고 뼈가 커지고 머리카락도 더 자라고 손톱, 발톱 자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피부가 자라려면 피부를 먹고 뼈가 자라려면 뼈를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과자랑 음료수만 먹어도 사람 키는 크고 몸은 커집니다. 그 얘기는 과자랑 음료수라는 그 물질을 잘 다른 성분으로 바꿔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화학 반응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물질 대사인데,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 동화 반응은 물질을 합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합치는 반응이에요. 합친다는 얘기는 이둘 사이에 없던 결합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결합을 만들어주는 반응. 이게 동화 반응입니다. 근데 모든 결합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즉, 없던 결합이 생기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열심히 공급을 해줘야 이 둘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세모로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면 동그라미가 반응물이고요. 그쵸? 세모가 생성물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반응물은 에너지가 낮았습니다. 근데 짠 하고 변했더니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낮았던 에너지가 어떻게 높아지냐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응물이 에너지가 10이더라. 생성물이 에너지가 80이더라. 자, 그러면 70만큼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뿅 생기나? 아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즉, 동화 반응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입니다. 동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그죠? 에너지를 넣어주는 반응.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라. 뭐가 있습니까? 합쳐지는 반응에 의해. 이렇게 합쳐지는 반응에 의해 광합성. 광합성이 대표적이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된다. 즉, 이산화탄소 6개를 모아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합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누가 줍니까? 태양이 주는 거죠. 이게 동화 반응. 이화 반응은 반대입니다. 쪼개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았던 이렇게 붙어있는 애를 낱개로 쪼개는 반응. 이게 이화 반응입니다. 동화 반응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쪼개는 반응이에요. 쪼개는 반응. 쪼개면 뭐가 좋냐? 쪼개면, 이걸 이렇게 쪼개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결합이 에너지니까. 이렇게 꽉 결합하고 있던 걸빵 쪼개면 여기서 에너지가 팍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얼만큼 튀어나가냐? 요 차이만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 반응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진행하는 게 광합성이면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호흡이 됩니다. 호흡.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소화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소화를 시킨다. 소화는 커다란 걸 작게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는 과정에서 요게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동화반응과 이화반응. 이게 물질대사의 양대축이다. 양대축일 수밖에 없지. 하나는 합치는 반응, 하나는 쪼개는 반응이잖아요. 합치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흡열 반응. 쪼개면 에너지가 나오고, 발열 반응.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이두 가지를 몸속에서 모두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물질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되겠죠?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대사를 한다.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자극에 적절히 반응한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있어요. 차가 오는구나.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사라졌겠지, 지구상에서. 뻥 치여가지고 사라졌겠죠. 뭔가가 날라오면, 나를 위협할 것 같으면 피하게 되는 거죠. 공이 날라온다, 피하거나 눈이라도 감거나, 왜냐면 눈을 닫히면 안 되니까. 그죠? 차가 날라온다, 차가 왕 온다, 그럼 피하죠. 이게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거지. 너무 추워. 그럼 몸을 떨거나, 추운 데를 피하거나, 옷을 입거나 하면서 그 추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극에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 필기한다. 이런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이런 아이.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극에 적절히 반응. 내 앞으로 공이 오는 자극이 오면 차거나, 차가 달려오면 피하거나, 눈을 찌르려 그러면 감거나 피하거나. 그죠? 이런 게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개체를 유지할 수가 없죠. 되겠죠? 자극이 뭐고 반응이 뭔지 알수 있겠죠? 확 하면 눈을 깜빡하는 거. 확 이게 자극. 눈을 깜빡하는 거 반응.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 소리를 빽 지르면 귀를 딱 막고 시끄러. 이게 반응. 소리 지르는 게 자극, 귀 막는 게 반응. 왜 막습니까, 이거? 안 막으면 고막이 닫혀서 그 다음부터 소리를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막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게 자극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예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생물을 생물답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생과 생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발생과 생장을 합니다. 발생은 어떤 게 발생이냐면 세포 한 개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됩니다. 그죠? 세포 한 개예요. 이 수정란이 사람이 되는 거야. 갓난애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 한 개가 막 세포 분열을 해서 이 중에 누구는 눈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야. 하나의 수정란이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걸 발생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세포가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발생이고, 작은 아기가 커다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이건 생장이라 부릅니다. 크기,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생장. 세포 하나가 막 세포 분열해서 여러 개의 세포 됐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세포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됐는데 단순하게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야. 너는 눈,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발가락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걸 발생이라고 하고요. 세포 한 개짜리 생물은 여기서 끝나겠죠. 이게 이제 세포가 되겠지만 세포가 여러 개인 다세포인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발생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작은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작은 개체. 근데 이게 커지는 과정은 역할 배분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역할 배분이 끝난 상태에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이게 생장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사람 세포하고 코끼리 세포하고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하고 코끼리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세포의 크기 똑같아.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사람과 코끼리의 차이는 뭔 차이냐? 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개구리에서 성체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역할 분담이 끝난 세포가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막 늘리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생장 과정이죠. 발생 과정과 생장 과정은 좀 다릅니다. 생장 과정은 세포가 막 늘어나면서 커지는 거고, 단순하게 커지는 거고, 발생 과정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가 역할 분담부터 하는 거야.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점차 하나의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죠?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친다. 그래야 온전한 개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개체 유지 특징 정리하면 모든 개체를 유지하려면 일단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죠. 세포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해야 에너지를 얻거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내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개체가 살아 있으려면 자극에 적절히 반응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내가 나일 수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만든 이 수정란에서부터 발생 과정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내가 되는 거니까 요것들이 개체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생물적인 특징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 머릿속으로 눈 감고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 종족 유지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자, 종족 유지 특징은 이 그림하고는 지금 주어진 그림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족 유지 특징 첫 번째 생식과 유전. 생식은 일단 내 종족을 유지하려면 내 애를 낳아야겠죠. 내 자식을 낳는 것, 이게 생식. 유전은 그 자식이 나를 닮는 것, 이게 유전. 그죠? 내 종족이 유지된다는 건 사람이 사람을 낳아야 되냐. 사람이 만약에 뭐 해바라기를 낳았어. 나랑 전혀 달라. 그럼 같은 종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생명체가 나와야 됩니다. 내 정보를 넘겨주는 것 유전, 그죠?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 생식, 유전과 생식 이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그 종족이 만 년, 2만 년, 10만 년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이게 종족유지 특징의 첫 번째, 생식과 유전. 두 번째. 적응과 진화입니다. 지금 지구의 환경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환경에 맞게 적당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되겠죠. 그 종족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적당하게 적응해 가는 것,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 가는 것, 이게 적응이죠. 예를 들어서 사막여우, 북극여우 똑같은 여우인데 보시면 사막에는 요런 아이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고, 북극은 이런 아이, 통통한 아이. 왜 그러냐면 사막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을 많이 뺏겨야 돼서 귀도 크고 몸도 말라서 열을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추게 되는 거고, 북극여우, 만약에 사막여우를 북극에 갖다 놓으면 열을 너무 많이 뺏겨서 얼어 죽을 겁니다. 북극여우는 털도 있고 지방도 두껍고 그 다음에 귀 같은 것도 작게 몸에 딱 달라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체온을 덜 뺏기게 하는 그와 같은 환경에 잘 적응된 형태가 있어야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도 잎이 이렇게 커졌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건조한 환경에서 잎이 바싹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잎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침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적응해 가는 거죠. 진화는 뭐냐? 이렇게 적응을 하는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다 보면 아예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든, 그 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종이 출현하든, 이렇게. 적응의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적응과 진화가 꾸준하게 일어나야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떤 종이 쭉 유지가 될수 있겠죠.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종들은 환경이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는 환경에 맞게 잘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진화에 대한 예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핀치 새인데, 다 똑같은 새인데, 각각의 섬에 떨어져서 살아요. 근데 각각의 섬에 있는 먹이가 다르다 보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부리가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섬에 맞는 부리를 가진 아이들, 처음부터 부리가 이렇게 여러 개였다기보다는 뭐 사람의 키가 다르듯이 부리의 모양이 새마다 조금씩 달랐겠죠. 근데 그 섬에 맞는 먹이를 가진 아이들이 좀더잘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과일밖에 없는 섬이야. 과일이 주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섬에서는 부리가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부리가 이렇게 생겼기도 했고 이렇게 생긴 뭐 다양한 부리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요렇게 생긴 부리를 가진 아이들이 좀더잘 살아남았을 거고 그런 형태로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다가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화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유지 특징은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종족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생물학적인 특징이 됩니다. 많죠? 많은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냥 뭐딱 하나만 가지고 생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지금 제가 얘기한 특징들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해. 생식 안 하면 당연히 생물의 특징이 아니겠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한번 볼게요. 자, 애 낳는 건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성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애를 낳습니까? 아니죠. 폐경기가 지나면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만약에 폐경이다. 내일 하니까 애매하니까 오늘 폐경이다. 그러면 생물의 특징 중에 생식을 해야지만 생물인데 생식을 하지 않으면 생물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한 디테일한 룰이라면 그러면 오늘 날짜로 폐경이 되면 내일부터는 그 사람은 무생물입니까, 그럼? 아니죠. 이게 애매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볼게요. 노새. 이런 거, 노새.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 노새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이게 무슨? 근데 우리 생물의 정의에 따르면 생식을 할수 있어야 생물인 거야. 그죠? 생물의 특징이 그러니까. 근데 노새는 태어날 때부터 애를 못 낳아요. 그럼 노새는 내 눈앞에서 막 움직이는데 내 눈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풀도 먹고 뭐잘 노는데 무생물입니까? 이게 애매하죠. 애매해. 생장을 해야지 생물이다. 나는 더 이상 생장하지 않게.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그럼 저는 무생물입니까, 지금? 무생물이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특징들이 있고 이 모든 걸 하나의 문장으로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 생물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꼭 있어야지만 생물이다라기보다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 알아서 어디다 쓰냐? 이제 이 뒤에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구상에 존재하지 지구상에 그 전에 볼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왔을 때 이걸 생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오늘 배운 생물의 특징이 됩니다. 자, 두서 없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돼요. 어려운 파트 아니고 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물이구나. 주의해야 할 거.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물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보시고 프린트 보고 정리 한번 해 보시고 생물의 특징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그 바이러스를 설명할 때 오늘 배운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